30대 범죄 범사로 숨을 얻어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가 성광이 황소와 안녕하십니까. 강경 마을회장 강경진입니다. 최근 잘 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허구성이 국회에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도 봉사위 전액 삭감됐고 국민의 신뢰와 믿음 속에 잃어버리면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국책사업 국가안보사업은 하나이 국가 재정 낭비요. 삼성과 해군이 긴급하게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석 교수를 팀장으로 하는 그쪽에 의뢰를 해서 나온 2011년 보고서도 3개월 걸렸습니다. 졸속이었습니다. 졸속 시뮬레이션도 3개월 걸리는데 이게 서류 검토 몇 장 하는 것도 아닌데 시뮬레이션을 단 이틀 만에 끝내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2014년 1월 1일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의 말미를 70일 이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해군이 왜 이토록 일정을 서둘러서 부실한 데이터를 사용한 제한적인 시뮬레이션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당장 졸속 시뮬레이션을 중단하고 제시 제3의 기관에 위탁해야 할 것이다. 외상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제주의 후기기 졸속 시뮬레이션 즉각 중단하라. 사실은 시뮬레이션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군 복합한 관광미항이 실현 가능성이 없고 허구라는 대국민 사기치는데 시뮬레이션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입지관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안 듣는데 두고 보면 알 거예요. 파도가 성난 파도가 해군기지를 지켜낼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6개월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 이틀 만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확률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나만 뭐냐 그 놈들이.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나만을 했다고 좀 통하고. 네. 이는 선박의 안전한 입장만이 아니라 주변 자연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천연기념물 442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새로운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환경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보전권 지역을 관통한다. 해군은 천연기념물 421호